만약에 동해에서 또 가스가 생산이 된다면 우리가 산유국의 위치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LNG일까요? LPG일까요? 정부랑 석유공사가 동해 8강구 6-1강 북부에 걸쳐서 대왕고래 가스선 후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에너지가 묻혀 있고 이 중에 75%가 천연가스, 25%가 원유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가스선의 석유가 나오면 석유 채굴구에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액화시키면 LNG가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 앞바다이기 때문에 대왕고래에서 수요지역까지 가스로 한 PNG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 사업 외에도 포스코 그룹의 여러 사업 회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LNG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께 포스코 그룹의 LNG 사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국내 최초 민간 LNG 터미널인 광양 LNG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과연 LNG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주영근 수석연구원을 소개합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주영근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용어부터 좀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LNG,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건 뭘 말하는 거죠? LNG를 설명하기 전에 네. 잠시 화석연료 생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고 물이 생깁니다. 나무, 낙엽, 그리고 동물 같은 유기체들이 썩어서 생기는 이 냄새나는 가스가 천연가스고요. 그리고 물같이 생긴 게 석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석유도 오래되면 전부 다 천연가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 화석연료 중에서 가장 가벼운 가스 형태의 에너지인데요. 탄소가 1개, 수소가 4개의 CH4, 메탄이 한 8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기체 상태로 천연가스를 뽑아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같은 불순물을 전부 다 없애고 액화 상태로 만든 게 영어로 Liquefied Natural Gas, LNG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액체여서 리퀴드여서 LNG였던 네, 거군요. 그 LNG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LPG도 문득 떠오르는데 예전에는 회색 커다란 LPG통을 집집마다 배달받아서 가스를 활용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LPG와 LNG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LPG 같은 경우는 Liquefied Petroleum Gas라 해서 액화 석유가스입니다. 유전에서 원유를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원유를 분별 증류하는 과정에 나오는 탄화수소 가스인데요. 증류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밑에서 원유를 끓이면 끓는 점이 높고 무거운 아스팔트, 중유, 경유, 휘발유 이렇게 나오다가 맨 위에 가장 가볍고 끓는 점이 영하 25도인 LPG가 생산이 됩니다. LPG는 탄소가 3개인 프로판, 그다음에 탄소가 4개인 부탄, 혼합물로 우리는 LPG를 정지하고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 우리가 아는 회색 LPG통에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부탄가스가 LPG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탄가스는 우리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딱 끼워 넣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잖아요. 얼마 남았나 하면 이렇게 흔들어서 액화돼 있기 때문에 흔들어서 확인이 되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LPG는 이렇구나 하고 알겠는데 LNG는 실생활에서 별로 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서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네. LNG는 집에서 난방이나 요리할 때 도시가스 쓰시나요? 아, 맞습니다. 그게 LNG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인덕션 쓰는데 전기를 쓰시잖아요.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한 20%가 네. LNG를 연료하는 발전기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LNG는 우리 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어서 모르고 넘어갈 뿐입니다. 오, 그렇군요. LNG, LPG,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자주 쓰는 에너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LNG 말고는 다른 이름이 뭐가 있는 거죠? 천연가스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것은 PNG,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대륙 내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가스를 수송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5,000km 내에서는 PNG가 아까 말씀드린 LNG보다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 버스 중에 CNG 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천연가스 버스라고. 컴프레스드 내추럴 가스라 해서 압축 천연가스인데요. 네. 천연가스를 200분의 1 수준으로 압축을 해서 탱크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LNG는 대량 수용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600분의 1로 압축하고 온도도 영하 163도까지 내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하 163도까지 온도를 낮추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LNG 말고 말한 것처럼 파이프라인으로 PNG가 훨씬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뽑아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처에서 수요처까지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유럽 중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게 가스를 뽑아서 액화해서 전용선을 수송해서 또 저장했다가 쓰는 LNG보다는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고 일본은 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NG를 수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LNG는 전용 선박으로 수입한 LNG를 터미널에 보관했다가 액체 상태를 다시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곳 광양 LNG 터미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LPG는 원유 채굴 과정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LNG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LNG는 땅속에서 대륙분 같은 데에서 뽑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영하 163도에서 600분의 1로 압축해서 만듭니다.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 수출 터미널에서 액화를 하기 때문에 수출 터미널을 액화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LNG를 전용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고 수입 터미널에서 다시 가스로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수입 터미널을 재기화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땅속에 천연가스로 가득 찬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가스를 채취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륙붕이나 지하에서 돌이 덮개식으로 덮개함이 그 도움 역할을 하고요. 밑에 바닥에 돌이나 물이 지나가면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에 구멍을 뽕 뚫어서 천연가스를 말면 압력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생산이 됩니다. 이게 전통 방식인데요. 중동 같은 데서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셰일가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셰일가스는 전통 방식과 좀 많이 다릅니다. 셰일가스는 먼저 셰일이라는 게 뭐냐면 셰일암이라는 그러니까 진흙이 굳어서 된 돌인데요. 이 사이에 가스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셰일암 사이에는 셰일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핵심 기술이 딱 두 가지인데 수압 파쇄와 수평 시추 기술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물 뚫듯이 밑으로 이렇게 쭉 뚫고 수평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으로 뚫은 파이프 안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거기에 모래, 물, 첨가제를 넣어서 유체를 고압으로 팍 터뜨리면 주위에 있는 쉐일암이 깨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조금 있는 가스들이 다 모여서 위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환경 친화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환경 문제 다들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LNG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같이 친환경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NG는 화학식이 아까 말씀드린 CH4, 메탄인데 메탄에는 탄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석유, 석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정제 과정에서 여러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같은 오염물질도 적고 초미세먼지 발생도 적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수소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직은 기술과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브릿지 연료로서 LNG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그 재생에너지 가능성 극복 문제 때문에 LNG가 더 많이 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많이 와서 태양광이 안 되던가 아니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던가 너무 적게 불던가 해서 풍력이 안 돌아갈 경우에는 LNG는
끄고 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면이 충분히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글로벌 LNG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석유가 나는 나라를 산유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산유국 순위도 매년 이렇게 나오던데 천연가스 생산국의 순위하고 산유국 순위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조금 다릅니다. EIA, 즉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의하면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생산 많이 하는 게 미국, 다음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라크 순인데 미국, 러시아, 사우디 3개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로 셰일 오일을 생산하면서 세계 1위의 원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네. 한편 그 천연가스 생산국은 여전히 미국이 1위고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이 이란, 중국, 캐나다, 카타르인데요. 셰일가스로 인해서 미국은 천연가스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한 것과 동시에 LNG 수출국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에는 호주, 카타르, 러시아 순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산유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 7월 울산 남동쪽 58km 지점에서 가스전을 발견을 했고요. 네. 2004년 7월 동해 1가스전이라는 데에서 생산을 시작해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었습니다. 2016년 7월 울산 2가스전에서 추가로 생산하면서 총 18년간 울산 전체 가구 210만 가구가 2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4,200만 배럴, 자동차 55만 대가 1년 운행 가능한 초경질 원유 400만 배럴을 생산했는데 저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해가스전 생산에 참여했었습니다.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2조 6천억을 벌여 순수입액이 1조 4천억으로 현대 자동차 220만 대를 판매한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2021년 12월 31일 종료와 함께 산유국의 지위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동해에서 또 가스가 생산이 된다면 우리가 산유국의 위치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건데 이거는 LNG일까요? LPG일까요? 정부랑 석유공사가 동해 8광구 6-1광 북부에 걸쳐서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에너지가 묻혀 있고 이 중에 75%가 천연가스, 25%가 원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가스전의 석유가 나오면 석유 채굴구에 나오는 가스가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액화시키면 LNG가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 앞바다이기 때문에 대왕고래에서 수요처까지 가스로 한 PNG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다시 산유국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천연가스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생산지에서 자체 소비하는 경우, 파이프라인으로 수요처에 수송하는 경우, 그다음에 LNG 형태로 수요처에 수송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천연가스 생산국에도 불구하고 다 쓰고도 모자라서 유럽 같은 데에서 파이프로 PNG를 받을 뿐만 아니라 LNG도 전 세계 1위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거는 에너지 생산이 없어서 당연히 LNG를 수입하고 있고요. 올해 4월 인터내셔널 가스 유니온에서 발간한 글로벌 가스 리포트 2040을 분석을 해보면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 규모는 약 32억 5,400만 톤인데 대부분이 자체 소비고요. 시장에서 거래하는 물량이 한 1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가스관 연결이 어려운 나라가 사용하는 LNG 거래 물량이 한 53%, 그다음에 파이프로 수송하는 PNG 거래량이 한 47% 정도 되고 LNG를 전체 가스 생산량으로 보면 한 13% 정도 차지합니다. 원래 PNG 거래량이 LNG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러우 사태 이후로 2022년부터 LNG 거래 비중이 PNG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LNG를 얼마나 수입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3위 LNG 수입국인데요. 엄청 많이 하는 거네요. 네, 2023년 우리나라는 4,600만 톤의 LNG를 수입했는데 글로벌 3위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 프랑스가 2,200만 톤으로 공동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3개, 동북아 3개국이 LNG 수입량이 한 2억만 톤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한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는 국내 LNG 도입 물량이 한 76%는 3,500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LNG
도입 기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민간 LNG 직수입사들도 연간 약 1,000만 톤에 가까운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LNG 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 LNG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나요?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NG 소비량이 줄어드는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러우 사태 이후에 그 유럽이 러시아산 PNG 도입을 축소하고 LNG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가 석탄 발전 등을 좀 줄이고 LNG 발전 늘리면서 LNG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독일에서 보면 온쇼 LNG 터미널 완공하면서 러시아산 PNG를 LNG 도입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순 수출국이었는데요.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가 확대됨으로써 LNG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LNG 수입 터미널 등 LNG 수입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쉘은 올해 8월 연례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40년에는 LNG 수요가 현재보다 약 50% 많은 6억 2,500만 톤에서 6억 8,5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6년 최초의 LNG 수입 터미널인 평택 인수기지를 통해서 LNG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5년 전에 제주도까지 확대를 하면서 전국에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인 천연가스 수급 계획인 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수소발전 확대 등으로 인해서 LNG 발전을 위한 발전용 LNG 수요는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용, 산업가스용 천연가스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정책, 탄소 중립 등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저탄소 에너지들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LNG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NG는 무엇인지 또 글로벌 LNG 시장의 현황과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주영근 수석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LNG 풀 밸류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